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네, 2월 3월 22일, 3월 23일 공모 청약 혜성 TPC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TPC 이거는 지금 엔시스랑 겹치죠. 네, 엔시스 배터리 관련주였죠. 2차전지. 네, 일단은 다음 주도 자이언츠스텝이랑 제놓고 두개 겹치고요. 그 다음 주도 엔시스랑 혜성 TPC 22일, 23일 이렇게 겹치죠. 겹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공모주가 아주 큰 금액이 오면은 조금 다른 거는 좀 소외받는 경향이 있죠. 요전에 했던 바이오다이나였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금액이 공모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이요. 두개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청약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오히려 여러 군데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어차피 금액이 뭐 균등은 어차피 똑같지만은 비례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은 유리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아 및 동력 전자장치 승강기용 노번용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감속기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해도 단순히 그냥 승강기가 떨어질 때 그냥 쿵 멈추면은 탄 사람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여야겠죠, 떨어지면서. 뭐 댐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노번용 감속기 노번기도 딱딱 쓰면은 이상하겠죠. 가다가 부딪힐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충격량을 줄이려면은 속도를 줄여야겠죠. 뭐 어차피 사람이 아니지만 로봇은 섬세한 전자장비나 정밀 기계 부품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니까는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배정 수량이 한국투자증권이 25만 주고요. 청약 한도가 8천 주세요. 8천 주입니다. 네. 8,000주. 얼마 안 되죠? 공모 가격이 9,500원에서 11,500원, 뭐 11,000원에서 11,500원에 결정되겠죠. 요즘 분위기 봐서는 희망 공모 500이 95억 원, 115억 원.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은 없으니까요. 이거 25% 지금 25만 주, 총 100만 주겠죠? 예, 25%로 고정이고요. 예, 배정 수량은 변동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투 일반 고객이 8,000주고요. 우대가 16,000주, 최고 우대 24,000주. 대부분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고객이겠죠. 온라인 조정이 4,000주네요. 아, 네. 이렇게 일반 분들은 다 4,000주, 저나 여러분은 다 4,000주밖에 신청을 못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만 원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만 원에 결정된다 그러면은 4,000주니까 2천만 원 넣으면은 네. 4,000주를 신청할 수 있겠죠. 공모니까. 네, 회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혜성 TPC 웹사이트이죠. 네, 공모주 할때뭔 회사인지는 그래도 알고 해야 되니까요. 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것들. 건상기용, 산업용, 로봇용. 건상기용은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네, 건상기용. 네,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눌러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승강기용 건상기. 네. 로봇용 감속기. 건상기가 뭐 감속기라는 얘기 아닌가요? 틀린가요? 틀린가요? 아, 따로 있네요. 건상기 따로 있고, 네, 감속기 따로 있고. 건상기에, 예, 무슨 뭐 이렇게 쇠줄 같은 게 달려있는 거 보니까는 뭐 올렸다 내렸다. 엘리베이터 보면은, 예, 그런 부품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엘리베이터용 감속기가 거의 다 매출을 대부분 차지하고, 새로운 분야로 로봇 감속기. 로봇 감속기는, 로봇 원가의 한 30%? 4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더라. 30%에서 한40% 정도. 굉장히 높죠. 네, 로봇 가격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를 뭐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대, 2년마다. 그러니까는 사실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은, 수리로 인해가지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액정이 깨지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 파손되는 거. 요즘 또 일체형이래가지고 외부에서 바꾸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뭐다 차지했고 이것도 뭐 소부장이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치 맞나요? 네, 소부장. 네, 일본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내년에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서 그 혜성 TPC에서. 그러니까는 현재는 뭐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시장이 뭐 새로운 건물 짓지 않은 이상 뭐 수리나 AS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업이 이렇게
커질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엘리베이터 말고 로봇은 점점 시장이 커지죠. 그런 부분을 투자 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 중점적으로 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더 커진다, 커질 수 있다, 가능성. 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네, 간략하게 회사 소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는 빨리빨리 보고. 네. 네, 회사 개요. 자본금 18억, 75명, 173억, 특허가 36건, 인천에 있고요. 공장은 군산. 네. 회사 연역 91년도. 예, 좀 오래된 회사네요. 네. 네, 이런 부품들. 설비 현황, R&D, 연구소도 있고요. 일단 투자 설명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뭐이 정도고요. 네. 예, 그 증권신고서거든요. 네. 2월 22일자 나와 있는 증권신고서고요. 뭐 상장 전에 약간 수정은 될수 있지만은 9,500원 행사 가격 김영주 보통주. 네. 네, 시설 자금, 운영 자금, 기타 이렇게 쓴다고 나와 있죠. 자금의 사용 목적. 자, 청약 수수료 부분이세요. 청약 수수료 부분입니다. 네. 보면은 VIP 무료, 패밀리 2,000원. 우린 패밀리겠죠? 2,000원씩. 예, 균등 배정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의 50%를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 배정하는 일괄 청약 방식의 배정. 배정 가능한 주식 한도 내에서 청약 가능 경쟁률에 따라 5, 4,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잔여 주식을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50%는 균등 배정하고, 50%는 비례 배정하고, 남는 거는, 소추점은 뭐, 5, 4, 6이 원칙을 하고, 균등해서 남는 거는, 추첨을 통해 재배정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로봇 감성형 시장 규모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00년, 2021년, 22년, 뭐, 성장은 계속하죠. 뭐, 배터리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예, 그렇게 성장, 아주 급속한 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10%, 12%, 11% 이 정도. 중요한 내용이죠. 로봇용 감속기는 제조원가의 20%, 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 네.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는 승강기용 감속기는 일단 기존 매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외에 로봇용 감속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주기 중에 시리즈 모델 라인업을 확보하였으며, 연구 개발 계획, 글로벌 시장 선도,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예, 재무 성장성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전환했고, 적자 지속. 아, 17년 적자 하다가 20년에 흑자 전환했죠. 네. 영업이익이 2억 5,200만 원. 크진 않아요. 작은 업체니까요. 네, 매출액도 매출액이, 네, 뭐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거, 여긴 3분기까지니까요. 1억 120억이니까요. 여기서 40억 정도를 더 하면 되나요? 한 160억? 조금 증가를 했네요, 하기는요. 네. 보면은 차입금 의존도도 낮아요. 네. 차입금 의존도가 점점 줄고 있죠. 줄고 비슷하고, 뭐이 정도죠. 네. 예, 희망 호가 산정 방법은 PER 배수 산출을 해가지고 에너토크 포메탈 계산을 해서 순이익이랑 계산해서 32.71배. 그래서 비교 가치 주가 주당 평균가액을 계산해서 23,327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깎아주죠. 또 할인을 적당히. 네, 시장이죠. 깎아주세요. 디스카운트해서 싸니까 사세요 하는 거죠. 9,500원, 1,100, 11,500원으로 했고, 확정 희망 공모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추정 손익 계산 쓰세요. 이렇게 뭐 예상한 대로 잘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네. 160억, 230억, 340억. 2년 내에 2배 이상 키우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어차피 뭐이 추정 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나온 거고, 뭐잘 되면은 잘 되고 더잘 돼야겠죠. 그래야지 뭐그잘 되고 더잘 되고는 뭐 공모 우리가 떠난 2년 3년이 우리 외의 문제고요. 일단은 상장일 날잘 돼야지 청약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 매출 추정액을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거의 순간기용 감속기 대부분이죠. 135,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로봇용 감속기를 많이 늘죠. 나중에 2년 후에는 순간기용 감속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추겠다. 네, 산업용 감속기는 그냥 그대로 전망이 별로 안 좋나 보네요. 그냥 그대로 가고, 순간기용 감속기는 그냥 늘어나는 추세, 매출 늘어나는 추세 정도 맞추고, 로봇용 감속기를 많이 만들어서, 네, 많이 해서 전체 매출을 올리겠다. 그래서 결론은 로봇용 감속기가 잘 돼야 되네요. 일단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고, 네, 제조업체죠. 기존 제조업체. 일단은 뭐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네, 그 25년도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회생절차가고 뭐 국내 VC 벤처캐피탈이랑 TPC에 인수됐다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5년 전이고 6년 전이고요. 네, 조금 안 좋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일단은 청약일날 경쟁률 보고 들어가야겠죠. 너무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면은 뭐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니까, 관심 없는 거는 상장일날 주가를 못 봤죠. 네, 같이 하니까 다른 것도 뭐 같이 청약을 경쟁률 보면서 들어갈 거 가면 될것 같습니다. 또 상장일날이라든지 1일차 지나고 또 사항이나 이런 것들 동영상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균등이나 이런 거 하도 청약자가 많으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